사람이야. 진짜 살길입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사모여 행복하라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바람난 책임이 사모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간증입니다. 어떤 사모는 아내라는 위치를 떠나 교회에서 매일 철화하는 분들이 있다. 사모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이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남편 목사님의 편안히 지내도록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제일 귀한 사역이다. 목사님과 함께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모가 참 성녀다. 후배 목사 중에 지성적이고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잘난 목사가 있었다. 그의 사모는 경건한 고신파 목사의 딸이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자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을 잤다. 목사는 잠시나마 안식할 님을 만나지 못한 채 매일 괴로운 밤을 홀로 보냈다. 같이 자자고 하면 목사가 경건하지 못하게 밝히기만 한다고 핀잔을 주면서 거절했다. 그 목사는 결국 바람이 나서 목회를 실패한 폐인이 되고 말았다. 나는 종종 밤 12시쯤 교회당을 돌아본다. 젊은 부인들이 철화하는 것을 보면 집으로 돌려보낸다. 남편만 집에 홀로 두고 교회에 와서 밤새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고3 자녀의 진학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기에 돌아가서 자고 남편이 출근한 뒤 아침에 와서 기도하도록 권면했다. 인생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지만 잠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는 신령한 생활을 하겠노라 결심하고 안방에는 안방, 내 서재에는 영방, 신령한 방이라 종이로 써 붙여놓고 금요일만 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고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아무도 내 방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부정탄다고 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보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 전도사님은 하늘이 낸 신령한 분이라 했지만 아내는 삶의 재미가 없었다. 얼굴에 기미가 새까맣게 끼고 우울해했다. 여자는 사랑받는 맛으로 사는데 남편이 자기 일에만 미쳐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아내는 나랑 살기 힘들다고 네 번이나 집을 나갔다. 그러면 교인들이 모시고 왔다. 그러니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셨다. 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엎드려 있나이다.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종아,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아느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게는 밥 짓고 빨래 해주고 한 방을 같이 쓰는 여자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신부는 없었다. 주께서 나를 책망하셨다. 너는 아직 내 사랑을 모른다.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내 아내를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신부로 만나기까지 너는 내 사랑을 모른다. 이 음성을 듣고 보니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여보, 웬일이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내가 반겼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아내가 내 옆구리에서 나온 내 분신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 아내가 어디 아프다고 해도 나는 건너방에 가서 기도만 하고 내버려 두었다. 완전히 따로 놀았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한 후에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내 몸도 아팠다. 이제야 비로소 한 몸이 되었다. 그 순간 주님이 감동을 주셨다. 종아, 너는 이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교회보다 내 아내가 더 소중해졌다. 지금도 내 아내가 한신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한신교회는 나 없이도 일할 목회자가 얼마든지 있지만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며 함께 살아야 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아내를 쳐다보며 눈물이 흐른다. 무심한 사나이, 무정한 남편인 내게 이런 변화가 온 것은 나도 모를 신비한 은혜다. 후배 목사가 한 번은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고추를 좀 팔아주세요.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농촌에서 고추가 안 팔려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고추 20포대를 가져다 놓고 교인들에게 말했다. 이 고추를 사드세요. 우리가 예수님 덕에 구원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고추 판 돈을 후배 목사에게 주면서 고춧값 여기 있네 했네 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고추를 많이 팔아주어도 교인들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네.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내 것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설교를 통해 받도록 해야 하네. 목사는 설교로 교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 목사의 설교에는 자기 죽음과 부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목사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목사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교자의 운명이다. 지금까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사모여 행복하라. 목사가 바람난 책임이 사모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